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육과 의료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고종 황제 선교 윤허 1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제를 열었습니다. 국내 선교의 발판을 마련한 가우처와 맥클레이 선교사의 공헌과 선교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인 10명 가운데 1명은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의 문제에 대해 교회 역시 책임 있는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주요 교단 총회장들을 만나 한 회기에 어떻게 이끌어갈지 들어보는 연속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설립 45년 만에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성장한 예장 백석총회 이규환 총회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내 선교 초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교육과 의료 선교 활동은 선교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신분과 남녀 차별의 구습을 깨뜨리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열었다는 의미도 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육과 의료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고종 황제 선교 윤허 1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제를 열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감리교와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조선에 들어오기 1년 전인 1884년은 교회사적으로 선교활동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 선교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가우처와 맥클레이 선교사의 역할이 특히 주목됩니다. 고종 황제가 미국에 보낸 사절단 보빙사와의 만남을 통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던 가우처 목사는 1884년 당시 일본 감리교 선교의 책임자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은둔의 나라 조선의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을 받은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조선을 방문하고 고종 황제에게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윤허를 구하는 서한을 전달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고 맥클레이의 헌신과 간절한 열망이기도 하고 또 조선의 개혁 개방에 대한 국왕의 결단과 노력 다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월 3일 저녁에는 고종의 마지막 윤허가 결정됐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종 황제 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 학술제를 열고 국내 선교 발판을 마련한 가우처와 맥클레이 선교사의 공헌과 선교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자들은 1885년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앞서 1884년 고종 황제 선교 윤허 사건이 국내 선교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초창기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 선교를 바탕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초교파적 협력을 펼친 것은 한국교회 성장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초창기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사회적 책임, 결합, 그다음에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 좀 다시 좀 살리면 좋을 것 같고 가우처 목사에 대한 자료와 재발굴, 그다음에 편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철 기감 감독회장은 학술제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복음이 들어왔다며 이 복음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여는 시작이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고종 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기감은 140년 전 초기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 교회와 사회에 빛이 되는 감리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교인 10명 가운데 1명은 최근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교회에서 자신의 아픔이나 질환에 대해 나누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교인 10명 가운데 1명은 최근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묵기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를 보면
개신교인 1,000명에게 지난 2주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1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였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정신 건강에 스스로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46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는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뭐 10%도 안 나온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든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32.4%는 교인 가운데 자신의 질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목회자가 자신의 질환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견으로 다가오면 자유롭지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짐이 되고. 정신질환을 교회 안에서 숨기려 하는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교회는 이들을 적극 지원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교인 10명 가운데 8명은 교회가 정신질환을 가진 성도의 치료와 돌봄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공동저자인 전우택 정신과 전문의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정신건강 교육이나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소그룹 모임 진행, 목회 상담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수록된 이번 조사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3일까지 11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장로교단 총회가 마무리되면서 1년 동안 교단을 대표할 총회장도 교체됐습니다. CBS는 신임 총회장을 만나 한 회기 동안 진행할 역점 사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설립 45년 만에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성장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이규환 총회장을 이승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47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규환 총회장. 이규환 총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교육과 전도, 선교에 집중하면서 교단 내실화를 다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공언대로 예장 백석총회 제47회기 사업은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교육과 총회 소속 목회자들의 영성훈련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규환 총회장은 예장 백석총회가 성장한 배경에는 백석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총회도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규환 총회장은 이를 위해 백석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렵게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규환 총회장이 1억 원을 헌금하고 후원자들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신학생 장학금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이 학교에 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시 이 은혜를 우리 학교에 돌려주는데 특히 우리 신학생들한테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한번 이 신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장학 재단을 설립해 선배 목회자들과 후배 목회자들이 안정적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기초를 다질 각오입니다. 총회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와 50대 목회자들도 중요합니다. 이규환 총회장은 이들을 위한 영성훈련과 세미나 등을 계획해
이들이 허리 세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40대, 50대 목회자분들을 그분들에게 영성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세미나라든가 이렇게 해서 백석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한번 중점적으로 일할 것이고. 이교환 총회장은 또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생명의 은혜만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생명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생명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것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지난해 농어촌 미자리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던 성지순례는 올해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목회의 어려움이 많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한국의 자생교단으로 설립 47주년을 맞은 예장 백석총회. 예장 백석총회는 만교의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계 최초로 금권선거 우려가 없는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 제도를 도입해 대형 교단으로서 총회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높아진 교단 위상에 걸맞게 한국교회 연합사업에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우리 백석총회가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교환 총회장 역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목소리를 내겠다며 우리가 먼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가자지구의 사망자 수가 4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YMCA 등 교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행동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늘 성명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군 투입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만 1,000명 이상 사망, 잔해에 묻힌 실종자도 1만 명 이상이라며 희생자 중 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중동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오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에 있다며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은 교전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 학살을 즉각 멈추고 가자지구에서 신속하고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최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재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개식은 백사마을의 재개발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연탄 나눔이어서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연탄 나눔 첫날에는 봉사자 130여 명이 참가해 21가구에 4,600장의 연탄을 나눴습니다. 연탄은행은 내년 3월까지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300만 장 나누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0여 년 호주에서 한인 교계 소식을 담아온 잡지 발행인이자 사진작가가 호주의 풍경을 담은 사진전을 국내에서 개최했습니다. 40여 년 성경 말씀을 미술 작품에 담아온 곽규성 장로의 초대전 소식 등 이번 주 찾아가 볼 만한 기독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호주 생활 37년 권순영 작가가 호주의 풍광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자연 본래의 아름다움과 분주하지 않은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호주 남부 마이얼크릭에서 담은 전통춤을 추는 원주민의 사진은 아름다운 풍경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원주민 학살의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백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들이 앞장을 서갖고 거기 추모의 길을 만들어서 매년 호모가 순례를 해요. 그 길을 따라서 이 원주민들이 자기 옛날 그 조상들의 그 아픔을 그런 달래는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더라. 다큐멘터리 사진전을 주로 개최해온 작가는 사진에 담기는 찰나를 위해선 기다려야 한다며 인생도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고백합니다. 권 작가 역시 기다리는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35년 동안 호주의 한인 교계의 소식을 담아온 잡지 발행을 이어갈 후배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인 기독교인뿐 아니라 우리 교민들도 많이 읽고 있어요. 문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가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권순영 작가의 사진전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주제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해온 곽규성 작가. 그의 40여 년 작품 인생을 둘러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이 마치 바위 벽면 같습니다. 핍박을 피해 동굴로 숨어 들어간 초기 기독교인들을 떠올리며 회화에 담아냈습니다. 곽 작가는 기독미술의 시작을 카타콤 벽화에서 찾으며 그들의 신앙 유산이 현대미술로 이어오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란 그 동굴, 무덤 속에서 숨어서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애틋한 그 신앙의 표현을 벽화로 이렇게 그렸던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이 오늘날 현대미술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전시된 작품은 24점으로 이달 말까지 동안교회 로뎀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